이게 예를 들어서 꺼졌어요. 소진 선생님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다시 열어야죠. 그죠? 요게 컨트롤 시프트 T예요. 단축키가. 근데 물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닫은 탭 다시 열기를 하셔도 되긴 돼.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전석 선생님. 응? 현장에서 교육하다 보면 그래요. 날라갔네 막 그런다고. 그럼 그럴 때는 지금 그 마인드 40에 있는 게 컨트롤 시프트 T인데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닫은 탭 다시 열기를 하셔도 되긴 된다고. 그러면 이게 열린다고. 아셨죠? 자,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해놨냐면 여기 지금 두 개 있는 잘 안 되는데 이게 강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만질 때 단축키를 알고 모르고가 차이가 커요. 이게 그러면 지금 컨트롤 시프트 T라고 돼 있잖아. 네. 어? 그럼 이거를 닫았단 말이야 실수로.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T를 눌러도 되는데 그죠? 마인드 40이 돼 있는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T를 눌러도 되는데 그냥 이게 날라갔으면 여기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닫은 탭 다시 열기를 해도 된다고. 네? 아셨죠? 그 얘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. 그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라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컨트롤이 파워포인트에서도 복사죠. 이미지든 뭐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되잖아요. 그 얘기예요. 이것도 3이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3 하면 그죠? 요건 지금 제가 남발을 바꿔놔서 그런데 원래 이 제목이었거든요. 공지자료를 한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된다고. 그럼 공지자료 바로 가기가 생기죠? 그죠? 그러니까 복사한 거라고 그냥.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복사를 한 거예요. 복사. 그리고 세 번째 있죠? 세 번째. 이건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. 유튜브 가서 어저께 맞아 카우슬 했어. 카우슬. 그죠? 카우디 종구를 누르면 카우슬 하는데 K를 누르면 정지가 된다고. 자판에 K 이 카우.com을 들어 다시 정지.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10초 앞으로. J를 누르면 10초 뒤로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린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겠네. 저도 많이 봐요 실제. 나는 어디서 정보를 알겠어. 그죠? 감독님. 나도 볼 거 아니야 어딘가는. 네이버 뒤지든 구글을 뒤지든 유튜브를 보든 하니까 내가 알고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지. 그러면 자판에 KJL 있죠? 이렇게 갈 경우가 있다고 하다 보면. 그리고 유튜브 할 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. 여기 톱니바퀴 누르면 속도 있죠? 속도. 그죠? 요거 저 같은 경우 빠르게 해놓고 본다고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예, 그 얘기예요 지금. 여기에 지금 K키를 누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얘기라고요. 자판에. KJL. 아셨죠? 윈도우 창 위치 변경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듀얼 모니터가 아니면 그죠? 블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요쪽 화면에 띄워놓고 요쪽 반쪽에서 쓸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딱 놓잖아요.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거는 같은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하나로 쳤지만 다른 것들이죠. 지금 보면. 그러면 어떻게 한다?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거는 조금 그렇다. 그죠?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하실 수가 있는 거지 보면. 그죠? 창이 두 개로 나눠진다고. 아셨죠? 그 얘기예요. 그다음에 단번에 캐시 지우기 이거는 중요해요.
지금 노트북이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막 속도 느리고 그러잖아요. 그죠? 느리고 그러죠.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잖아요. 그러면 리셋이 되는 건데 F5가 원래 리셋이죠. 근데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이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한 캐시들 있죠.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삭제가 된다고 보면 아시겠죠? 보면은 그쵸? 당연히 자 그리고 단번에 화면 작업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감독님 이제 작업 많이 하시잖아 그지?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L을 누르잖아요. 그럼 바로 잠금 화면으로 가요. 강의할 때 우리 강의 끝나면 잠깐 강사가 나가 제가 우리가 항상 강사 과정 할 때 한 얘기 뭐냐면 스마트폰 교육할 때 쉬는 시간에 있지 마. 자리에 있지 말라고. 나가. 나가 있으라고.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든지 어? 한 바퀴 돌고 오든지. 왜냐면 특히 어르신 그 알죠? 최 선생님 무슨 말인지. 앉아 있으면 와서 꼭 이렇게 물어보신다고. 그럼 또 질문하시는데 답변 안 해줄 수도 없고. 그러면 저처럼 아직 저는 이제 젊어가지고 뭐 그 버티지만 힘들다고 몸이. 모든 일이 체력전이에요. 그죠?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예, 그렇다고. 그러니까는 요령 있게 해야 된다고 강의도 막 우직하게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몸 관리하는 것도 강사로서 꼭 그 그죠? 내 볼 때 감독님이 너무 열심히 해도 그래 지금. 나는 가슴 이유를 알게 그러니까 지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. 처음 볼 때랑 다르잖아, 그지? 저도 선생님. 그치? 화장실도 안 가고 가르친다.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지금. 쉬어야 되는데. 쉴 때 쉬어야 된다고. 아셨죠? 화면 크기 축소는 아시죠? 컨트롤 빼기, 컨트롤 V 하면은 이걸 왜 우린 알아야 돼요? 잘 안 보인다고 어르신들은 그죠?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무엇이든 인터넷 창 컨트롤 L로 복제된 창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. 그죠? 무슨 얘기예요? 이거다 그러면 컨트롤 N을 누르면 다시 새 창이 생긴다고 이렇게 아셨죠?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명강사 과정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육 커리가 그죠?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이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요게 습관이 되셔야지 그게 스마트 워크라고 스마트 워크 아셨죠? 그리고 바탕한 요 윈도우 D인 이걸 아시죠? 맨날 한 얘기니까 그죠? 예.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천천히 이거 스페이스바 이거 별거 아닌데 보세요 내가 이걸 보는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페이지씩 내려가는 거라고 한 페이지씩 근데 보통 어때 우리? 이렇게 해갖고 신중하게 이러고 있죠 할 일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스페이스바로 한 페이지씩 보시라고 신문 같은 거 볼 때도 아셨죠? 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 이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 지금 원이잖아요 원 이게 교육 쿼리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F1을 누르면 요건 제가 해서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는 몇 개 없어요 실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없는데 그게 단축키로 F1부터 F4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F1을 누르면 아 이게 제가 지금 녹화 뜨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, 그러니까 이거를 뭔 얘기냐면